안녕하세요, 반창고 TV 진꾼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사이버 포뮬러에 등장하는 서킷의 아마데우스, 바로 란돌의 이슈자크입니다.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세련된 머신은 칼 리히터 폰 란돌이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모는 머신입니다.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의 라이벌로서 등장을 하는데요. 사이버 바이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우승을 했고요. 집안은 오스트리아의 귀족으로서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는 말 그대로 다이아 수저로 등장을 합니다. 극 초반에는 하야토의 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스카한테 반해서 뭐 이렇게 좀 찝쩍거리는 모습도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 진지하게 승부를 겨루죠.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이제 개그 캐릭터로 전락해버리는 약간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, 하지만 집안이 워낙에 잘 살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인생의 우승자인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. 그런 캐릭터가 모는 기체인 만큼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는데요. 색감도 그렇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매사 메가하우스고요. 발매 연도는 2015년. 발매 가격은 약 8,800엔 정도가 되겠습니다. 기존 베리어블 액션과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볼 때마다 다르고요. 소속된 팀 유니온 세이비어의 마크,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이슈자크의 모습, 베리어블 액션 마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는 이슈자크,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블루프린터 같은 모습과 드라이버와 카 넘버, 칼 리히터 폰 란돌 써있습니다. 발매사 메가하우스. 자, 뒷면에 보시면은 이슈자크의 재환과 이 제품이 움직이는 원리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위에 보시면 이슈자크의 기본 모드, 일부 다이캐스트를 사용해서 묵직함 표현했고요. 이슈자크의 에어로 모드인 웨서윙을 전개한 모습, 그리고 다운포스 슬로우타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게 너무 빠르게 되면 이제 붕 뜰 것 같잖아요. 그걸 이제 밑으로 착 가라앉아서 주행을 해주게 해주는 이 다운포스 발생기, 그 외 에어 브레이크 모습까지 재현이 가능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굉장히 기능이 아스라다보단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리스터 여시게 되면요,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베이스, 다운포스 발생용 장치 2개, 에어로 모드일 때 쓰는 앞에 범퍼 밑에 있는 핀 같은 게 있거든요. 그 끼우는 부품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, 먼저 베이스입니다. 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슈자크의 이름이 써 있고요. 드라이버 칼 리히터 폰 란돌 오스트리아, 이제 국적까지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카 넘버 1, 넘버 1이라고 써 있고요. TV판 27화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27화부터 첫 등장을 해가지고 폴 포지션과 첫 우승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엄청난 천재죠. 사람들이 정말 얘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이해도 갑니다. F1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스포츠가 아닌데 그런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등장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. 자, 꺼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날개가 펴진 상태로 있는데요. 이거를 그냥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. 접어주시게 되면은 가운데 딱 끼우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. 그냥 이 자체가 기본 서킷 모드가 되겠는데, 아, 너무 멋있죠? 정면 헤드라이트가 딱 날카롭게 있는 모습과 쫙 깔려있는 모습,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레이싱 머신이라는 느낌도 들고요. 옆면, 뒷면, 자, 윗면, 자, 바닥면이 되겠습니다. 일단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통짜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 상당히 묵직하고요.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 보면요, 약간의 옥색, 옥빛이 나는 흰색 같은 느낌의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포인트로 연 분홍색이 있는데요. 연 분홍색은 메탈릭 분홍이 되겠습니다. 아, 진짜 고급지죠.
바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예쁜 분홍빛, 약간 이제 핑크골드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다 되어 있고요. 이 옥색의 느낌과 빨간색 라인 아주 수려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. 사실 옥색하고 빨간색 보면은 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짐을 생각을 했는데요. 짐 정말 색감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렇고요. 이런 식으로 숫자 넘버원, 그 다음에 유니언 세이비어 마크, 그 다음에 코크피트의 모습 아주 유려하고 멋있는 기체 같습니다. 아, 진짜 예쁘죠? 이제 이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신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에어로 모드, 에어로 브레이크, 그 다음에 다운포스를 위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. 먼저 에어 브레이크 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8화인가 그 얼음이 나오는 데서 에어 브레이크 모드 쓰는 걸로 나오는데요. 처음에 위에 있는 날개를 딱 피셔가지고 이렇게. 그럼 이게 이제 에어 브레이크 모드예요. 이렇게 약간 토끼 귀같이 이렇게 전기가 딱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끼임 멈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. 그게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이 부분 날개가 있는데요. 이걸 안에 있는 이거를 딱 빼주시게 되고 이렇게 부품을 갈아서 껴주시게 되면요. 다운포스 발생장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쫙 안정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되게 이쁘죠? 그리고 쭉 직선거리에서는 이제 부스터 모드 같은 느낌으로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엔진을 올리게 되는데요. 태양열이 반짝거리는 모습과 함께 매사 윙! 외치면서 쭉! 치고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그 모습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서 윙에서 매서는 독일어로 나이프라고 하는데요. 정말 칼 같은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딱 갈라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시게 되면은 반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날개처럼 되는데요. 저는 칼이라기보다는 정말 나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제 KBS에서는 이제 버터플라이라고도 했었고요. 이렇게 날개를 반으로 딱 해주고요. 뒤에 있는 부스트 밑에 이 노즐을 뒤로 빼주시고요. 이 위에 있는 이 부스트를 위로 뽑아주십니다. 뽑아주실 때 밑에 부분 살짝 빼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완전히 손을 다 잡은 상태에서 빼주시게 되면은 좀 빼기가 쉽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를 뒤로 쫙 잡아당기게 되면요. 오색 찬란한 효과가 나오면서 푹 하고 치고 나가는 매사윙 완성입니다. 자, 그리고 부스트는 다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. 그럼 엄청나게 빠르죠. 푹 하면서 직선거리에서 촥 쏘게 되는 이 부스트 모드의 완성이 되겠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하이스펙 같은 거 만지다가 이 그냥 베리어블 액션만 만져도 아, 참 속이 편안합니다. 이렇게 멋있는 엔진에서 이렇게 변신이 된 모습이 이런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들의 특징 같은데요. 아, 이렇게 앞면부터 한번 보실까요? 정면, 옆면, 뒷면이 되겠습니다. 윗면은 더 멋있고요. 밑면은 똑같죠. 좀 특이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바퀴 같은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믹도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건 제가 봤을 땐 이제 랠리 모드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. 보통 이렇게 쇼바가 전개가 되면은 랠리일 확률이 되게 높죠. 이 상태에서 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약간 조금 드라군 같아가지고 좀 별로고 약간만 내려주게 되면은 랠리 모드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됩니다. 이제 박스 뒷면에는 써있지 않은데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또 움직여서 알게 됐고요. 굉장히 단순한 하지만은 묵직하고 재밌는 그런 기체였습니다. 사이버 포뮬러에는 이런 나이트 슈마워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조 나오키, 뭐 제키 구데리안, 프란치 하이넬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매력적인 자동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가하우스에서 요소 계속 이렇게 발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이즈가 각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사이즈별로 모아놓게 되면은 이런 서킷 같은 거 그대로 디오라마 재현도 가능하고요. 정말 그 어떤 사이버 포뮬러의 극중의 감동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란돌. 처음엔 천재였다가 나중에 개그 캐릭터로 되긴 하지만
역시 매력적인 캐릭터가 모는 자동차인 만큼 자동차도 아주 멋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이버 포뮬러 모으시는 분들은 이 기체 한번 꼭 구해보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컬렉션이 될 것입니다. 자, 이거 이슈샥 아스라다 같이 보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